이번엔 뮤직박스라는 가상악기인데요. 벨소리가 있는 겁니다. 몇 가지 좀 좋은 벨소리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가격은 여기 나와있듯이 0달러고요. 요 Add to Cart를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요걸 누르면 장바구니에 담기죠. 그래서 요거 하시고 그 다음에 체크아웃 요걸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니면 닫은 다음에 여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되면은 지금 여기 저는 개인정보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회원가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회원가입을 먼저 하시고 요거를 다운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고 이거 뭐 옵셔널이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바로 플레이스오더 누르면 다운로드 링크가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오케이가 된 거고 윈도우 버전하고 맥 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본인 OS에 맞춰서 다운을 받으시고 설치를 하시면 돼요. 인스톨 파일을 주거든요. 그걸로 설치를 해서 하시면은 됩니다. 다운을 받으면 생김새는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여러 가지 만지는 게 있고 여기 디폴트라고 되어 있는 여기서 프리셋 뮤직박스에서 팩토리 하면은 요게 프리셋들이 돼요. 저는 요것들을 활용해서 만들었는데 뭐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이쪽에 많이 만지는 거가 저는 개인적으로 Q하고 룹 쪽이거든요. EQ는 뭐 당연히 많이 만지는 건데 여기 룹에 가면은 플레이백이라고 있어요. 여기 지금 오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를 키면은 이게 리버스가 됩니다. 소리 뒤집는 거죠. 그 리버스 기능을 활용할 때 여기 룹에 와서 플레이백에 와서 뭐 여기를 눌러주든지 하면 돼요. 그래서 아마 여기 있는 섹션을 좀 많이 쓸 거고 그 다음에 뭐 기타 등등 쓰는데 전 개인적으로 여기 있는 걸 제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펙트를 먹일 때는 여기 필터, 컴프레서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가 필요한 거에 따라서 온오프 기능을 줘가지고 하면 돼요. 만약에 뭐 내가 비트 크러셔를 준다 그럼 이제 소리를 좀 빈티지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온을 켜준 다음에 비트를 이렇게 좀 낮춘다든지 비트 수가 낮춰지면 소리가 음질이 떨어지죠. 그래서 좀 더 빈티지하게 만드는 거고 루파이 할 때 많이 쓰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온오프 해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만든 곡을 들어볼게요. BPM은 178로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하나하나씩 보면 일단은 요거 같은 경우에는 프리셋에 가보면 디폴트 벨소리로 만들었습니다. 얘가 지금 그 다음에 약간 믹싱이 되어 있는데 그건 좀 이따 보여드리고 뭐 일단 미디 노트부터 보자면 굉장히 복잡하지만 요 노트 빼면은 코드를 친 거예요. 지금 보면은 D샵, D샵, A샵 D샵 마이너의 1도를 친 거죠. 그 다음에 C샵, C샵, G샵이라고 되는 거는 C샵 메이저의 1도, 5도 그 다음에 B로 내려간 거는 B 메이저의 1도, 5도 B하고 F샵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D샵 마이너, C샵 메이저, B 메이저 이렇게 친 겁니다. 그래서 코드를 이렇게 플레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멜로디 라인을 친 거예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멜로디가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밑에 코드 코드만 들어보면 이렇게 그 다음에 방금 껐던 애들을 키면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가 탑노트 그 다음에 요게 그대로 반복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EQ를 가지고 로우하고 하이를 다 깎았고요. 미드 쪽하고 그 다음에 컴프를 주고 컴프도 뭐 많이 놔줬어요. 한 마이너스 5dB 밟히게 그 다음에 빈티지 사운드 이펙터를 걸었죠. 그래서 프리셋은 여기 하드 엣지를 써서 소리 좀 빈티지하게 만들었어요. 가상악기 생톤을 너무 쓰면은 약간 좀 아마추어 틱해지고 실제로 프로들이 사운드를 만들 때는 약간 빈티지함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얘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벨소리가 이렇게 돼요. 두 번째는 내추럴 리버브라고 되어 있는 프리셋을 썼습니다. 여기 와서 요걸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미디 노트는 요거를 그대로 이렇게 복붙을 한 겁니다. 그래서 1번은 약간 공간감이 없고 이래서 드라이해서
2번을 넣어서 좀 공간감을 준 거죠. 3번 같은 경우는 소프트 키스라는 걸 썼습니다. 여기 프리셋에 오면은 여기 밑에 소프트 키스라고 있어요. 이걸 써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이 소프트 키스라는 게 좀 소리가 좋은 것 같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로우 하이를 다 깎았고 그 다음에 빈티지 얘는 테이프 세츄레이션이라는 프리셋을 줬습니다. 세 개를 다 같이 들어오면 좀 그럴싸해지죠. 그 다음에 마지막 얘는 미디를 복사한 다음에 쉬프트 방향키 위를 눌러서 한 옥타브를 올렸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리버스 텍스처라는 걸 써가지고 이런 식으로 약간 훅에서 쓰일 법하게 해가지고 네 개를 섞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드럼. 되게 어려울 거 없이 킥 스네어 하이에 808 딱 이렇게 심플하게 썼는데 헤스는 그냥 정박으로 찍어줬고요. 그 다음에 스네어만 중간중간 변박 들어가고 킥하고 808 그대로 찍고 808 튠은 근음에 맞춰서 하나씩 다시 설명드리면 808 같은 경우는 C값을 가져왔죠. 그래서 처음에 D샵, C샵, B 근음이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C가 D샵이 돼야 하니까 플러스 3, 여기도 플러스 3, 그 다음에 이 위치 C샵이 돼야 되니까 플러스 1 해줘서 잡은 거고 그 다음에 얘는 B, B가 되죠. 그래서 여기 808이 B가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을 해도 되는데 마이너스 1을 하면 좀 너무 음이 떨어져서 그냥 완전히 올려서 플러스 11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여기 쭉쭉 간 거죠. 그리고 이만큼을 그대로 복붙, 그 다음에 이 808에 맞춰서 킥 전개. 소리고 스네어. 얘는 약간 좀 생톤이어서 얘도 마찬가지로 빈티지 테이블 좀 걸었습니다. 빼면은 좀 차가운 느낌이 강하죠. 걸어서 약간 톤 다운을 시켜주고 헤드. 뭐 이거는 그냥 별거 없습니다. 그냥 정박으로 달렸어요. EQ로 깎아주고 그래서.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